또 냉장고. 와. 와. 우와. 우와. 이거. 아, 끝났다. 소주자. 와. 처음 본다 이건 진짜. 나도 처음 열어봐. 지금 모든 게 다 얼었어 다. 와. 지금 밖에서 아까 내가 입수하고 술 먹은 거 있잖아. 네. 그것도 다 얼었어. 레몬 밖에서 갖고 온 거거든. 돌덩이네 돌덩이. 돌덩이. 돌이야 돌. 진짜네. 다 띵띵 얼었어. 지금 가스가 온 상태예요? 어, 얼었어. 오. 야. 내가 이제 극한에 있을 때 먹는 거거든. 그냥 먹고 살라고 이제 갖고 다닌 건데 오늘 쓰는 거야. 생존을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또 우리가 좀 이제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와. 수건도 다 얼었어. 와. 얘도 좀 깔자. 기름 튀니까. 아, 나 결벽증 환자라서 이런 거 좀 해야 돼. 형 결벽증 환자라 그러면 사람들이 웃죠 그냥. 아, 웃지. 생긴 거는 이래도 네. 좀 나름 깔끔 떨어. 아, 후끈후끈하다 그지? 예. 네. 근데 뭐 옷한 냄새가 나니. 아, 이게 또 꽃이지. 어, 이거 팩소주 얼음에다 좀 넣고. 여기서 대리를 부르면 한 얼마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일까요? 2억 8천. 누가 와. 이것도 지금 다 얼었어. 그래서 인서트. 와.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치맛살 정도 되는 것 같아. 응. 얘는 등심. 와. 얘는 안창. 오. 수저부터 심지어 빨대까지 있어. 빨대. 와. 결혼하니까 와이프가 이런 걸 해주는 거야. 카페베네에서 몇 개 좀 가져왔네요. 이거 아니, 스타벅스. 정석은 원래 맥주거든? 아, 맥주 한 잔. 그럼 오마카세로 가시죠. 어, 그래. 탄산수거든? 어. 얼은 거 봤어? 와. 다 얼었어. 아, 원래 대충 먹자. 어. 야, 그래도 얼음은 이거 이 잔에다 먹자. 예. 오. 이게 날씨가 추우면 거품이 덜 나. 별로 안 추운가? 짠! 야, 이거 보면서 무조건 맥주 먹는 사람 있다. 와. 야, 와인샷 못하겠지? 너무 차요. 맥주 나 500 와인샷 타거든? 얘는 못하겠다. 어, 아사히 병맥주를 이 오지 와서 먹는다. 이거 불가능한 건데. 소주를 먹고 이제 맥주는 안주처럼 먹는 거야. 야, 쓸 거야. 와. 이건 뭐 소금에 찍어 먹어야 아니면? 그러니까 그걸 알려줄게. 뭐에 찍어 먹어야 가장 맛있는지. 뭘 것 같아? 맞춰봐. 아, 라면 스프! 어떤 느낌이냐면 불고기 맛도 나고. 와. 이게 시청자들 볼 때는 이게 얼어가지고 이해를 해줘야 돼. 뭐 별더냐 미디움이야 레어야? 저는 미디움이요. 아, 띠리띠리 형도 어디 가서 계란 후라이 그 소금 없을 때 라면 스프에 먹는 게 제일 맛있대요. 아, 그분도 뭐라 아시는 거야. 아, 이거 아까 이 돌 껴있어서 막 좀 짜증내고 막 그랬잖아 우리가. 네. 이런 것조차도 캠핑 와서는 다 이용하면 돼. 와. 어, 이게 캠핑이고 이게 재미인 거야. 와. 난 이런 거 좋아해 개인적으로. 야, 소주. 예. 저 라면 스프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 이거 계란 노른자 빨듯이 빨아야 돼. 뭔지 알지? 먹어봐. 맛이 진짜 오묘해. 야.
와. 모든 셰프들이 꿈이 네. 라면 스프 같은 소스를 만드는 게 꿈일 거야. 자기만의.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내려놓고 뭐 지금 풍파를 다 겪었잖아. 나름 개그맨 되다가 소위 말해서 좆돼가지고 망해보고 그러다 가게 하면서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건데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예전에 막 인기 많았을 때와 지금이랑 비교하자면 인기 많았을 때가 당연히 좋지. 아, 당연히 좋아. 저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나 또한 요리를 하는 게 음식을 하는 게 나도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걸로 끝을 봐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는 하나 세게 치고 싹 사라질래? 아니면 고만고만하게 꾸준히 갈래가 지금 두 명이 공존하고 있잖아. 너는 지금 빵 한번 치고 쭉 가는 거고 나는 빵 치고 쭉 가라앉은 거지. 네. 빵 치고 진도 치고 했잖아. 와. 독주를 또 먹어줘야. 맞습니다. 약간 가장 큰 거는 나를 자식으로 둔 부모들이 힘든 거야. 아.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나 TV 나왔을 때는 엄청 자랑을 했을 거 아니야. 친먹게나 이런 나가면 아들 막 그때 개그맨하고 막 난리 나고 했었는데 지금 뭐해?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일 것 같아. 그렇잖아. 형은 뭐라 그래 그러면? 나는 뭐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떨어져 있잖아. 근데 부모님들은 얼마나 그런 고통 속에 살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아. 근데 그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엄마 아빠 뭐 힘들어하지 말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남의 눈치도 볼 거 없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근데 엄마 아빠는 지금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그나마 서민갑부 나오고 이제 와 다른 새 삶을 사는구나. 엄마 아빠가 한이 돼가지고 서민갑부 나오고 나서 TV를 막 다 이제 나올 때 이제 내 아들 뭔 물어봤지 너희 개새끼들 그거 봐라 이래가지고 싹 다 전화를 돌린 거야. 그래서 봤어. 네. 봤는데 이제 내가 개그를 안 하고 이제 셰프로서 길을 가고 있는 걸 봤잖아. 네.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한다? 그러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또 배 아파하는 거야. 아. 그게 있어. 나도 되게 힘들었거든.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긴 해.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비싼 옷을 입고 나오면 저 새끼 엄청 허세 부린다. 건방지다 이러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나오잖아요. 야, 돈 못 버니까 저렇게 거지처럼 입고 다니구나. 뭐 이게 그 뭐 방법이 없어요? 너 뭐 징후를 막 죽을 때 하는데 지금 뭐하냐 어? 근데 너는 일꾼의 탄생을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나오면 할 말이 있지. 네, 근데 네. 네가 일꾼의 탄생을 그만두는 순간 네. 또 좆되는 거야 그냥. 남의 말이 무섭고 그렇지만 신경 안 쓰면 돼. 그걸 신경 안 쓰기 위해서는 이런 캠핑이 필요하고 이런 내공일 수 있는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길러야 돼. 와, 다른 거 없어. 득도를 하셨네 형님. 죽도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독하게. 아. 왜냐면 맨날 뭐해 맨날 뭐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친인척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친척 중에 방송 나오다가 우차사 나오다가 코너가 이제 끝나면 좀 쉬잖아요. 나올 때는 얘기 안 하다가 코너 내리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그래. 분들이 있어요. 딱 내리면 알겠지. 요즘 왜 안 나와? 그런 분들이 꼭 계시죠 진짜. 그런 게 좀 가슴이 아프지. 방송으로 안 하는 대신 많은 걸 얻으셨네요, 진짜. 말하는데 내공이 느껴져요, 진짜. 또 누군가는 저 새끼 뭐 세상 많이 아는 척 한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치, 그치. 아, 그래도 봐도 돼. 상관없어. 돈은 열심히 하면 다시 따라오니까. 돈이 맨 처음에 포장마차를 하면서 이제 개그맨을 그만두고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하루에 100만 원을 벌었어. 하루에. 오픈 첫날에. 그래서 한 달 되니까 내가 한 7, 800 이렇게 벌었더라. 네. 순수익이? 네. 그래서 와 돈 천만 원만 벌면 좋겠다. 근데 좀 더 하니까 돈 천만 원이 되는 거야. 네. 아 1500만 원만 벌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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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겠다. 아닌데 아, 부러지진 않은 것 같아. 와 씨. 이게 무슨 자리인지 모르겠다. 이게 안창인가? 아 때려놓게 그냥. 아 살치다. 아, 고기들 잘 모르는데 네. 그냥 마블링 좋은 건 살치.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야, 같이 했던 혼수는
6시 내 고향이랑 1분의 탄생이 나오는데. 어, 아니, 아니. 아니. 선수는 따뜻하지.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깡시골 갔을 때 감히 말하지만 신동엽 선배님, 유재석 선배님보다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 깡시골로 갔을 때는. 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계란 노른자 빨듯이. 아우! 예. 와. 와, 연기 보이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와. 진짜. 안창, 안창. 와, 이 연기가 이거 보일라나, 진짜. 와. 네, 한우는 어떻게 먹나 맛있어. 뭐, 라면 스프 찍어 먹나, 뭐. 뭘 찍어 먹나 맛있지. 와. 이제 셰프로서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찍으면 이제 또 그때 연예인병이 아니라 이제 셰프병 걸리겠네. 연복이 형 뭐 어딨어? 막 백종원 아세요? 누구? 아, 그 한신포차 닭발 형님 이제 마이크가 서유진이었나? 서유진인가? H유진인가? SS유진인가? 찾아왔어. 와봐요, 토끼지. 와, 와 진짜로요? 어,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 예. 네. 와. 이거, 쇼츠로도 내도 괜찮겠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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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니어크 블루. 와. 와. 쇼츠로 갑자기 이제 본 사람은. 아. 야, 옥동자 왜 이렇게 살 많이 빠졌어? 비하인드 얘기해줄게, 비하인드. 28 됐나? 아는 형이 호빠를 했어, 호빠. 네. 호빠 알지? 호빠. 네. 호빠 사장님인데 나를 알아. 네. 나랑 친해. 가게를 한번 놀러 오래. 네. 그래서 갔어. 왜? 벌써 웃겨? 상상입니다. 술 한잔 먹으러 와, 가게로. 네. 알았어, 형 갈게. 그렇게 술을 먹었어. 네. 그 형이 단골 템프로 아가씨들이 온 거야. 다른 방에. 네.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진원아. 어. 형 동생인데 네. 잠깐 방에 잠깐만 들어가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한 몇 년도 정도였어요? 한 2010년? 그래도 허무객으로 좀 알아볼 때네요. 그치 그치. 네. 근데 연예인이잖아. 연예인인데 호빠 선수로 이제 잠깐은 가라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나 가오 좀 세워주라. 근데 네. 그 형은 얘기했지. 내 개그맨 동생이 있는데 네. 잠깐 뭐 들어가도 될까? 그래서 아, 들어가서 안 칠게. 네. 아, 뭐 호빠 그렇게 해. 그렇게 된 거야. 그 내가 아 맨 처음엔 그랬지 형. 아 씨발 가오가 있지 무슨 연예인이 씨발 장난해. 아, 형이랑 술 먹으러 왔지. 내가 씨발 무슨 뭐 선수로 앉으러 왔어 내가. 막 이렇게 된 거야. 그 사장님의 욕심이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자기 단골 확보하려고. 네, 개그맨 네. 날 팔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안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폭탄주를 몇 잔 먹으니까 형 아직 유효하나? 유효해? 한번 갈까? 이렇게 된 거야. 네. 아 지러 갈래? 그랬더니 아 씨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이씨, 막 또 뻑이 가겠구만. 또 이런 아, 내신. 그, 아, 그쵸. 그렇죠. 싹 들어가갖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진환입니다. 딱 그랬어. 네. 그러니까 여자애 갑자기.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진환입니다. 나가 있으라고 그런 거야. 네, 네. 쭉 방에 갔다가 나한테 이제 형 뭐래? 그랬더니. 아, 씨발. 옥동자는 너무했잖아. 씨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와. 이게 비하야. 진짜 이거 싫어, 싫어. 와. 그래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인사했는데. 결국은 삔치를 먹었지. 와... 앉지 말라고 하더라고. 요거는 뭐 과거니까 나가도 돼요? 아니면 나가도 되지. 형수님 결혼하셨는데 상관없어? 어 상관없어. 이 일화를 얘기한 적도 있어? 아니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자랑 술을 먹은 게 아니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웃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건 싫어야 싫어.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니까. 와 맛있지? 예. 네. 하늘에서 준 선물이 이런 거야. 이게 뭐 상남자들의 하이볼 아니겠습니까, 형님? 이거는 어디서도 못 먹어보지. 어... 어떻게 먹어봐. 술이 세긴 세네. 아유, 근데 지금 날씨도 춥고. 어, 군 고구마. 어. 그 난로에다가. 아,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어. 오, 엄청 뜨겁네. 버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살을 못 빼나 봐. 와. 와우. 전복. 이거 골뱅이, 가리비, 관자. 전복에 잘 어울리는 3대장이거든?
있고 한 3분만 있으면 되죠? 아니 더 있어야 돼. 어. 냉장고. 와. 이거 야, 이거 진료해서 이거 광고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와. 보여줘야죠, 보여줘야죠 이렇게. 아, 근데 보여줘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더 내려놔야 돼요. 이글루가 나는 저기가 따뜻하다 그랬을 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추위는 바람만 막아주잖아. 그럼 추위가 끝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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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버터구이인데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먹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안 먹지. 일단 이거부터 먹어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백골뱅이야. 백골뱅이. 달지? 본연의 맛인데 그게 버터향이 딱 나네요. 그냥 띠리띠리향 같았으면 물에서 삶았을 거야. 삶죠 그냥. 관자. 얘가 또 기가 막혀. 만약에 그냥 호목격 이것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지. 돌아가는데 그 대신에 돈을 좀 조절해서 쓰겠지. 아. 아니 그냥 돌아가서 딴 거 뭐 연예인병 그대로 있어도 돼요. 강남에 아파트 한 세네 채만 사놓으면 그치, 그치. 그냥 땡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누구나 다 과거를 후회를 한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경험을 지금 시청자도 그렇고 누구나 다 할 그렇죠. 거니까. 근데 그런 실수는 안 하겠지.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이 방송 전성기 때가 가장 행복하죠. 그렇지? 응 그치. 근데 너무 바이러스가 많아. 솔직히 약도 할 수 있었고 나도. 예를 들면 어떤 건? 그때 당시에 엑스터시 그런 유혹이 있었지. 뭐 연예인이 이제 너 이거 해, 좋은데 해볼래? 그럼 뭐. 코미디언, 뭐 배우, 가수지, 가수. 난 얘랑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닫았지. 받고 버렸지. 그 사람이 친해지고 싶었다 할 정도면 탑스타예요? 탑이지. 그러니까 빅뱅 탑 말고 딱 하면 진짜 와 할 정도로 그치, 그치. 그때 당시에 찌처리 할 테니까 얘기해 주세요. 아니 탑 아니잖아. 탑이지. 아 참나. 아 그 정도는 탑 아니야? 탑 아니라 아니 그때 당시엔 탑이었어. 아니 아니 아니야. 그래? 예. 네. 탑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냥 아이 그 그룹에 가장 인기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그룹에서 제일 인기 없는 아니, 사람인데. 내가 볼 땐 탑이었어. 난 또 진짜 뭐 얼마나 탑이라고. 탑 아니야? 아니잖아요 형님. 몰라 내가 방송을 안 해가지고. 에이 난 또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네. 어때 맛있지? 예. 여기 야채가 들어가고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더 맛있는데 청양고추를 넣으면은 외국 감성을 못 느껴. 한국 감성을 느끼는 거고. 아 그냥 그 사람 보고 탑이라고 하는 사람 나 살다살다 처음 들어봤네. 그래? 근데 옛날에 연예대상 이런 것도 못 봤거든. 짜증나가지고 그런 상을 탔던 사람인데 신인상 탔고 다음에인가 백상예술대상 인기상을 받았어. 이제 방송 안 하게 되니까 안 보게 되잖아. 짜증나더라고. 요즘에는 좀 봐. 아예 내려놨으니까. 그 상이 3일 가더라. 3일 좋은 게. 근데 허무개그를 같이 했는데 혼자서만 신인상 받았어요? 같이 받았죠. 아 같이. 그새 내 덕백에 받은 거지. 지가 한 게 뭐 있다고. 헌수 형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팬들은 나를 라이벌 의식으로 느껴서 내가 결혼하니까 바로 결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진짜로요? 어 진짜로. 헌수랑 나랑은 그냥 서로 씹고 씹히는 관계야. 어디 가서 서로 씹고 대구적으로 재밌잖아. 네. 입에 맞나봐? 아 맛있어요. 근데 라면스프를 넣으면 더 진해져. 한번 넣어볼까요? 와. 끝났네. 넣어줘야죠. 형 혹시 만만볼까 윤코치라고 알아요? 씨름 선수인데 살 엄청 찌면 그 얼굴 될 것 같아. 맞아 맞아. 아, 나도 살면서 나도 보면서 아, 나랑 존나 닮았네. 나는 씨름을 좋아하잖아요. 만만볼까? 만만볼까? 정대세, 윤코치. 윤코치. 자, 서두원. 서두원. 사람들. 옥동전. 옥동전 아니잖아요. 정철이 형은.
아, 지금 더워서 지금 당장 입수하고 싶은데 내일 아침은 또 엄청 춥겠죠? 엄청나지. 와. 와. 아, 뜨거라. 두 점 먹어도 돼? 네, 물에 떨어져. 와. 에이. 끝났다. 끝났어 이건. 이거 입천장에 그대로 물집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까였어. 와, 신이시여. 입천장 까져야 돼. 개그맨이요. 아. 살벌하지? 아. 살벌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씻지도 않고 그냥 넣은 거야, 고구마. 그냥 그 위장이 맛있어. 되었어요, 지금. 응, 필요한데, 우리 내가 샀어. 근데 이거 내가, 나는 이거만 먹어, 햄 중에. 알겠습니다. 아, 뜨거라! 이게 고기의 함량이 제일 많고, 제일 맛있어. 오. 뜨거운 거 먹으면 뒤지는데, 이거. 정치가 좋고 분위기가 좋으면 술이 칠 수밖에 없어. 아, 지금 쳤어요? 마트에 갔지 지금. 형이 봤을 때 저는 친 것 같아요, 안 친 것 같아요? 너? 안 네. 쳤어. 아, 저는 안 쳤죠. 어, 봐봐 이거 쫀역국물 다 먹었어. 어. 와, 뜨거워, 엄청 뜨거워. 네. 야, 존나 웃기다 이거. 야, 존나 웃겨. 눈도 깨끗해, 여기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식었지? 많이 식었지? 네. 아, 좋네. 어우. 타. 아, 물이 있어요? 아니, 뭐, 그냥 탄산수야, 탄산수. 탄산수인데 그냥 어. 커피 끓여 먹는 거야. 아, 뭐. 아, 마트에 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 카페 모카. 여기. 네. 와. 야, 나 얼었잖아. 봐봐. 와. 트림이 안 섞여. 와. 이거 영하 50도야. 체감 온도 50도. 이거 씨발, 야, 이러고도 살아야 돼? 캠핑하면서? 와. 아우, 야. 이불, 이불. 야, 와이프가 다 차려준 거야. 와, 이 오지에. 야, 근데 지금 입김이 안 나잖아. 예. 네. 여기는 안 추운 거야. 누워. 알겠습니다. 와, 뭐 나는 뭐 샤워하고 이거 생각했는데, 불가능해요. 뭐 샤워, 너 샤워하려고 그랬어? 아니, 불가능해요. 양치했어? 양치는 했어요. 와, 대박이네. 형 양치했어요? 안 하진 않아. 난 집에서도 안 해. 이건 진짜 영화 솔직히 체감 기온 몇 도예요? 30도. 30도. 그 루프탑 텐트 안에 이거를 들고 나왔다는 거는 예. 손내 말이 안 되는 거. 이거 거의 북극이야. 근데 이거 없으면 뒤져. 자다가 똥 마렸거나 오줌 마려운 사람은 이제 뒤졌다고 보면 어, 되겠네. 이거 들고 가면 돼. 이거 들고 가. 이거 일자리 때문에 문을 좀 열어놔야 돼. 오케이, 오케이. 어. 진짜 이 잠바에 패딩, 패딩에, 와, 양발에. 밑에 니가 누워봐. 예. 저희는 오늘 숙면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와후. 야, 리얼 동계 캠핑. 개그우먼들 중에 뭐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K본부에?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안 돼. 다 죽는 거야. 아니야. 하하하하